이번 여행지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입니다. 유럽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인 파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만날 개선문과 에펠탑은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총 3만 5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규모가 매우 커서 작품을 다 돌아보려면 일주일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작품이 있으면 그 위치를 미리 파악해 관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루브르는 관람객이 많아 입장하는 줄이 정말 깁니다. 루브르 박물관 패스트트랙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줄 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박물관을 구경할 예정이라면 뮤지엄 패스를 구매해 저렴한 가격에 파리의 다양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술 작품으로는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다빈치의 모나리자, 사모트라케의 니케, 밀로의 비너스,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 등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를 뒤로하고 파리지앵의 감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튤르리 정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튤르리 정원 입구에는 카르질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1805년 나폴레옹이 원정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해 튤르리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파리의 중심엔 튤르리 정원이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가로이 따스한 햇볕을 쬐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파리지앵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의자에 앉아 쉬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저런 모습들이 파리를 대변해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젤라또 가게에 들러 젤라또를 하나 먹으며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파리지앵의 감성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튤르리 정원에서의 한가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샹젤리제 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가기 전에 콩코르드 광장이 나오는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눈에 띕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1833년 이집트에서 선물 받은 오벨리스크이고 운송 기간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분수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엔딩 장면에서 앤 해서웨이가 휴대폰을 버린 그 분수입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샹젤리제 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파리 최고의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에는 수많은 카페와 극장, 그리고 명품 매장까지 볼거리가 매우 많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들 덕분에 개선문까지의 2km가 넘는 긴 거리를 전혀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카롱 중 하나인 라듀레 마카롱 매장이 있으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또한 향수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향수로 유명한 프랑스의 향수 매장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샹젤리제 거리 끝에는 거대한 에투알 개선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선문 아래에는 무명 용사의 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개선문 위에 올라서면
에펠탑을 포함한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갈래로 뻗어 있는 도로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파리 오페라 극장입니다. 1875년 개장일에 수많은 오페라와 발레 공연이 상영된 이곳은 파리 국립 오페라단의 주요 공연 무대이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상상 이상으로 호화롭고 화려합니다. 작은 조명부터 기둥, 천장까지 모두 화려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벽화들로 가득해 옛날의 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 오페라 극장에는 한국말이 지원되는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이자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의 높이는 무려 320m입니다.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파리에서 유일하게 우뚝 솟은 에펠탑은 파리 시내 어디에서 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곳 샤유 궁전에서는 에펠탑이 한눈에 보여 사진에 담기 좋은 장소이니 꼭 이곳에서 사진 한 장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해가 지고 불이 켜진 에펠탑과 매시각 정각에 진행되는 전구쇼를 보는 것은 파리 여행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 야경 투어는 파리에 머무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이상으로 낭만과 예술의 도시, 센느강과 에펠탑의 도시 파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휴가를 즐기시는 것은 어떨까요?